법계를 메고 가는 모형을 하나 갖고 왔어요. 아, 모형을 네. 바로 또 볼 수 있는 법계를. 예. 와. 예. 자, 법계는 예. 술에다가 끌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법계는 이렇게 제사장이 예. 이렇게 내 기둥을 들고 네네네.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 예. 나팔 있죠. 예.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행진하기도 하고 또 소집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불면 온 백성들이 멈추고 이 성막 있는 데로 와라. 한 번 불면 지도자급만 와라. 크게 불면 뭐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팔 있잖아요. 나팔.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메고 가야지 이거를 수레를 끌고 가다가 하면 법을 어기면 또 어떻게 돼? 죽어요. 큰일 나죠. 그게 큰일 나중에 다윗 때 네. 수레를 끌고 오다가 우사가 만약 죽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법계를 메고 이제는 왜요? 시내산 출발 이후에는 법계를 메고 나팔에 따라서 행진하고 하는데 또 하나 또 갖고 왔어요. 나팔을 또 한번 갈까요? 대박! 여기 나팔을 보고 갔잖아요? 요 나팔을 예. 가져오셨다고요? 예. 나팔. 요게 진짜. 이스라엘에서 가는 나팔인데, 양각 나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각, 그러니까 양은, 양의 뿔로 만든 양의, 나팔. 네. 이걸 불면 가는 건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오, 진짜요? 예. 아이고, 예, 우리 목사님. 아이고 잠시만요. 소리가 목사님, 잠시만요. 안 되겠어. 이거 예. 원고 씨가 부르지 안 바빠지세요. 안 되네요. 아 이것도 예. 제가 또 좀 닦고. 예, 좀 닦고. 어, 오, 오, 오. 나팔로 됐다,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됐어요, 됐어. 예, 나팔을 부려 가니까 드디어 우리 원구 씨 덕분에. 시내산을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야, 원구 씨 살이 쭉 빠졌어요. 이 사람을 부르고 나서. 시내산 못 출발. 자, 예. 자 녹색 부분이 우리 라암도 출발한 데예요. 네. 통여받아줘 이 역삼각형 끝머리가 우리 시내산. 네네. 쭉 내려왔죠? 예. 자, 저기서 이제 11개월 5일 혹은 한 달 차이는 있어요. 아.